0667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테라제니텍스입니다. 테라제니텍스는 동사는 유전자 기반의 예측 및 진단, 예방, 신약 개발, 제약, 의약품 유통, 의료 빅데이터 등 관련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제약 바이오 그룹임 유전체 분석 및 관련 사업을 하는 바이오 연구소 부문과 의약품 생산, 판매를 하는 제약 사업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각 대표를 따로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 중임 계열사인 이텍스 제약을 2010년 합병하여 제약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종속회사 중 리스팜은 의약품 전문 유통업을 영위. 기업 개요 대시 1990년 9월 LCD 관련 장비, 시스템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사업 목적 다각화의 일환으로 바이오, 의약품 유통업체, 주, 이텍스 제약을 합병하고 현 사명으로 변경 대시 한국인 특유의 유전자 정보를 담은 한국인 칩 사업을 통하여 인간 유전체 해독 기술 및 유전자 분석 선도 업체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대시 종속 기업은 북경 테레건이과기 유한공사와 리드팜, 주, 테라젠 헬스케어, 테라젠 지놈케어, 주, 등과 2020년 바이오 사업 부문을 분할 신설한 주 테라젠 바이오 등이 있음 재무 대시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의약품 및 유전체 분석 서비스 매출이 확대된 바 노코딩원 / 진단 키트의 의약품 부문 내수 및 수출 감소에도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원가율의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 전환되었으며 매각 예정 자산 처분 이익 반영에 따라 관계 기업 관련 손실 및 법인세 반영에도 순이 흑자 전환 대시 의약품 부문의 꾸준한 성장과 DNA 서열 분석 및 RNA 변이 유전체 분석 부문 수주 확대 등에 따라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바 수익성 또한 상승할 듯. 2023년 5월 10일 기준 장마감 테라제니텍스의 시가총액은 177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테라제니텍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12위입니다. 테라제니텍스의 상장 주식수는 3,247만 4,435주입니다. 테라제니텍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테라제니텍스의 퍼은 18.5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9.6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0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9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48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9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1배, 448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3억 원, 마이너스 74억 원, 10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1억 원, 마이너스 114억 원, 110억 원입니다. 테라제니텍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6번지 37%이고 유보율은 728.2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6.51이며 전일 대비해서 13.55-0.5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